내 목숨을 노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편지가 묶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촉에 해가 되는 신하가 있다. 촉에 신하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반기지 않고 무력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충고하는 듯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초계 영지 유장은 우리가 찾아주길 손꼽아 기다린다고 답장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간질하려고 누군가 장난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바위에 화살을 꽂을 정도의 힘이면 보통 인물이 아니올시다. 방풍가 가! 놈을 놓쳐 말았습니다만 이 나무꾼이 잘 안다길래. 대체 그 녀석은 어떤 놈이냐? 아니요. 놈이 아니고 여자입니다요. 그것도 아주 빼어난 미녀지요. 자기 말로는 자기 아버지가 관우라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만. 관우 장군의 딸이라고? 에?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이? 봉황이라는 건가? 관우 장군의 딸답게 거창한 이름이로구나. 아닙니다. 오, 관평. 그래, 지피는 데가 있나? 아시다시피 저는 관우 장군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압니다만 양부께서 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봉인지 뭔지 아는 여자는 양부의 이름을 훔쳐서 거들먹거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형제의 나도 딸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었는데. 오, 유비 현덕공이 국경을 넘었다고 내가 부관까지 마중을 나가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비를 총에 불러들이는 건 호랑이를 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닥치시오. 유비는 나와 같은 집안인데 도움을 청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습니다. 유비 장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팎으로 불안한 이 총을 대체 누가 구할 수 있겠어? 장성의 말이 맞소. 또다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명심하시오. 현덕공 어서 오시오. 고맙습니다.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주신 몸들 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영웅 호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능력이 없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공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보잘것없지만 몸을 돌보지 않고 촉을 지켜. 고맙습니다. 조심해야겠소. 베풀어주신 잔치에 감사드립니다만 이 좋은 잔치에 흥겨운 놀이가 하나도 없으니 보잘 것은 없지만 제가 칼춤을 추고 잔치에 흥을 돋울까 합니다. 미연이 유장을 단칼에 치고 나면 즉시 박차고 나가시오. 촉의 종신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빼지. 춤은 상대가 있어야지 보기가 좋은 법이여. 제가 상대를 해드리리다. 그거 참 재밌구리요. 저도 한몫 거둘까 합니다. 그럼 나도.
군무를 쳐보십시다. 불러서 쉬어. 무슨 짓이오? 나와 유장 전하는 같은 한 왕족의 피를 받아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요. 정을 나누려고 마련한 자리에서 금수를 겨루다니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 당장 칼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치 않겠소. 유비 장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도 가만히 두지 않겠소. 방통, 그대의 생각이지요? 장군님, 초계 신하들 중에는 장군님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유장을 쳐서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만하시오. 설령 초계 신하들 중에 위험한 인물이 있다 해도 그걸 핑계로 무력을 쓴다면 처음부터 내게 야심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 유비를 불의의 길로 떨어뜨린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강카! 큰일 났습니다! 어이? 전하, 무슨 걱정거리라도? 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한중의 장로가 우리 국경을 넘어서 이리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일이 잘못되어서 가맹관의 성체를 잃으면 그들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가맹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맡겨주십시오. 장로의 군사가 여기까지 오진 못할 것입니다. 만일 유장이 마음이 변해 뒤에서 우리를 덮치기라도 한다면 앞뒤로 적에게 둘러싸여 우리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가맹관에 가는 것은 무덤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장이 우리를 믿어주게 하려면 어렵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 모든 씨를 그대가 뿌리지 않았어. 잠자코 따라오기는 하시오. 스승님, 저 대열 속에 제 아버지가 있습니까? 관우 장군님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아마 형주에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럼, 그렇다면 제가 아버지 대신 나가 유장군님을 도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믿어줄 사람은 저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요. 유장군님께 무슨 일이 생길 때 남자보다 훨씬 나은 실력을 보여서 제가 관우 장군의 딸이 틀림없다는 걸 저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형제 계신 아버지도 제가 딸이라는 걸 믿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와 헤어졌을 땐 전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였으니까요. 시끄럽다. 귀청이 다 떨어지게 했다. 목청은 왜 이렇게 큰지. 18년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 눈물 흘리는 딸의 심정은 너보다는 내가 더 잘하니 가만히 좀 있거라. 하지만 초조해하거나 서둘다가는 때를 놓칠 수가 있어. 때를 놓치다니요? 봉이 네가 관우 장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땐 내가 가르쳐준 천서 3군의 비기를 구사해 그분을 도와드리고 또 관우 장군의 딸이란 걸 밝히는 게 순서야. 그러면 멀지 않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 사는 누구죠? 서두를 거 없다니까. 언젠가는 네 앞에 나타날 테니까. 보자. 잠깐 천하의 형세를 살펴보고 올까? 스승님! 한편 조조와 선군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다시 대치했다. 하지만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 때문에 양쪽 군대는 기다리다 지친 채 진만 치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쩔 수 없어. 퇴각합시다. 이후 손군은 조조를 겨누던 칼을 유비에게 돌리고 비장의 계책을 짜냈다. 오나라 송건이 보낸 편지에는 유비 현덕공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거라고 씌어있어. 이 말을 어디까지 믿으면 좋겠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게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유비를 치고 오와 친교를 맺어야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건 신의에 어긋나고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장로의 군대를 막아내고 있는 유비 현덕궁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곳 전황이 불리해 원군 3만 명과 군량미 10만 석을 급하게 보내달라는 다급한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공은 적과 내통하는 게 분명하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니. 저 뒷일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난 절대로 유비 장군을 배신할 수 없소. 그럼 전하께서는 유비편에 서서 저희들을 배신하겠다는 겁니까? 원군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답니까? 전령을 보낸 지가 벌써 두 달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유장이 딴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소식입니다! 지금 막 성도에서 원군과 식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래? 이게 유장이 보낸 원군과 식량이란 말이냐? 이건 정예 부대 3만과 식량 10만 석을 보내달라는 우리 요청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장, 은혜도 모르는 녀석을! 자, 그럼 이제 유장과 손을 끊을 생각이십니까? 방통,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계책은 지금 즉시 군사를 돌려 유장이 있는 송도를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책은 언제라도 형주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부수관을 빼앗아 두는 것이고 마지막 계책은 일단 형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한 다음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감행관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열을 피하려면 말이오. 장로가 뒤에서 덮치진 않을까요? 여길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서는데 우리를 공격할 까닭이 없죠. 그럼 알겠습니다. 병사들도 많이 지쳐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계책을 택합니다. 무술을 하면서 질군이다! 선생, 괜찮습니까? 많아서 떨어지다니 불길한 징조입니다. 선생은 뒤에 서서 오십시오. 전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잠깐만. 그렇다면 제 말과 바꿔 타시지요. 아이고, 장군. 황송할 뿐입니다. 선생, 이 일이 불길한 것인지 기라는 것인지 가르쳐 주려. 한편 제갈공명은 유비가 없는 형주의 수도 양양성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럼 멀리 초계 부성에 계시는 유비 대장군님과 우리 원장군이 무사하길 빌면서. 군사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방금 청구성이 서쪽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천리안에 있을 우리 군대가 적군사에게 크게 패했나? 아니면 우리 장수 누가 목숨을 잃었나?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죽었다는 말씀이신지?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각지에 나가 있는 장군들을 모두 불러들이시오. 청리에서 관우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룩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장비다! 운전하라! 좋은 강릉에서 달려왔습니다! 먼 길에 고생 많았습니다. 장군님들을 급히 부른 건 딴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즉시 청나라로 달려가 유비 대장군을 지켜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 장군님들과 의논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원정군에는 방통 선생이 군사로 계시며 대장군님을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사께서 가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통 선생은 전사하셨습니다. 네? 전사하셨다고요? 아직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부고를 알리는 전령이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아니, 전령입니다. 방금 원정군으로 가 있던 장수 관평이 돌아왔습니다. 오, 관평아. 아버님. 군사님, 급한 보고를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방통선생이 돌아가셨소? 아니, 그걸 어떻게... 뭘 하나, 전황이 어떤지 어떻게 된 건지 어서 말씀을 드리게. 예, 우리 군대는 적의 요충지인 부수관을 어렵지 않게 빼앗았습니다. 헌데 이어서 적의 근거지인 낙성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저기 앞에 백마를 탄 녀석이 유비다! 녀석을 쏴라!
이놈들! 장군님! 낙문국에서 군사님이! 어이, 방통선생이! 방통! 방통선생은 나 대신 돌아간 것이오. 그래서 지금 대장군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적장창리가 냉포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부성에 계시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계십니다. 다들 잘 들으셨죠? 일이 이러니 제가 한시라도 바삐 전장으로 달려가서 대장군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군사님, 이곳 형주를 아직 완전하게 장악하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군사님께서 당장 이곳을 떠나 촉으로 원정을 간다면 이곳은 그럼 누가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관우 장군, 장군이 이곳에 남아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군, 보시다시피 장군의 양자인 관평이 전령으로 달려온 데는 장군이 이곳에 남아 형주를 지켜달라는 대장군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지금 촉을 우리 손에 넣지 못하면 천하를 셋으로 나누려는 우리의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결국 조조의 생각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관우 장군, 제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위급할 때 주저하다니 형님답지 않습니다. 군사님의 명령에 따라주십시오. 이건 대장군님이 제게 맡기신 형주의 영주라는 인장입니다. 이 인장을 받들고 북으로는 조조의 침략을 막고 동으로는 오의 성공과 손을 잡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 이제부터 장군이 해주셔야 할 일이니 맡은 일을 다해주십시오. 제 힘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려주신 명령은 목숨을 걸고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가벼이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계셔야 합니다. 군사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큰형님께 내 안부 전해다오. 알겠습니다. 마량! 마량! 군사님, 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말을 돌려라! 제갈 공룡! 목숨을 내놓아라! 웬 놈이냐? 이름을 대라! 양주의 떠돌이 마초다! 죽은 내가 정복할 땅이다! 왜 방해를 하고 나서느냐!
처리합니까? 사과해라! 다음에 내자! 가자! 빈들야! 선임! 다치신더라도! 뜻하지 않게 의염낭자가 나타나 도와주었어. 나는 유비 현덕 장군의 휘하의 군사로 있는 제갈공명이라 하오. 낭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소? 이름을 알려드릴 수도 없을 만큼 천한 백성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방금 낭자가 보여준 무공에 이 제갈공명 감탄을 했소이다. 유서 깊은 가문에서 장수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 아닌지요? 봉이 네가 관우장군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믿어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때 내가 가르쳐준 천서 3분의 비기를 구사해 그분을 위험에서 구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관우장군의 딸이란 걸 밝히는 게 순서다. 저는 관우 장군의 딸, 봉이라고 합니다. 관우 장군의 딸인 그대를 진작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제갈공명이 낭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예를 올리리다.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 말을요. 때묻지 않은 낭자의 눈과 목소리, 당당한 기백. 마치 그대의 아버지인 관우 장군을 보는 것 같소. 낭자를 만나게 된 걸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소. 공명 선생님. 낭자, 지금부터 우리 군사와 행동을 함께하며 곁에서 날 도와주시겠소?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유비 장군님은 낙성을 함락시키려고 총공격했지만 힘든 싸움을 계속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 장군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낙성을 총공격한다고? 공격! 성을 지키는 장임과 랭포의 병사들을 상대로 벌이는 유비의 힘든 싸움은 일주일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동문을 돌파해라! 보십시오. 유비의 군대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현덕군을 부성에서 끌어내어 낙성에서 지치게 만드는 유인작전 대성공을 거두었어. 그대들 두 장수는 이쪽 동문에 있는 황충과 위연을 상대로 무찔러주시오. 나는 이 서문으로 나가 유비를 치겠소. 그리고 나머지 병사는 이산의 간도를 돌아가서 뒤를 막고 도망가는 길을 차단하시오. 이제 유비는 도가래 든 지이다. 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나오는구나. 쳐라! 언제 우리 뒤를 돌아왔지? 돌기라! 이리야! 장군이 보조를 하고 우리 군대는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어이야, 당했구나.
잠마라! 내 목숨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안 됩니다! 형님이야! 네가 와줬구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형님. 사실은 군사님 명령으로 오는 길에 중경을 함락시키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제 이 아우가 왔으니 형님은 멀찌감치도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연나라 사람 장비다! 덤벼라! 장비! 가지겠다. 넌 지금 당장 성도로 돌아가서 유장에게 영재를 다 내놓고 항복하라고 충고나 하는 게 좋을 거다. 네,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죽을 준비를 해라. 박관! 이 부하 냉포의 목은 벌써 내가 받아두었다. 터져라! 퇴각한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조은이 너희들을 상대해 주마. 이야!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걸로 방통선생의 원수는 갚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인 성도 공격만 남았습니다. 즉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비의 원정군은 성도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해갔다. 서쪽에서 흘러들어온 마초라는 떠돌이 장수입니다. 적을 공격해 삼킬 생각에서 우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합니다. 마초라는 장수 나도 들었습니다. 조조에게 죽음을 당한 서량테스 마등의 아들이고 용맹무쌍한 기마술을 따를 장수가 없다고 들었으니 조심해야 되겠어요. 기다려보십시오.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해보겠습니다. 마초! 이번에 지난날처럼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 군에는 장비나 조은 같은 호골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싸워 죽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요. 저기 계시는 유비 장군은 여러 나라에서 학자와 장수를 받아들여 부덕을 베푼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량에 맞춰 장로의 회에서는 아버지의 원수 조조를 없앨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순간부터 유비 장군 회하로 들어가고 싶어 찾아왔어. 잘 결정하셨어. 가슴을 열어 장군을 맞아들이리다. 마초, 오늘부터 신하가 되어 섬길 것을 맹세합니다. 장군님, 저의 맹세를 받아주십시오. 장군, 그대 아버지의 원수 조조는 내게도 하늘을 함께 볼 수 없는 적이요. 힘을 합쳐 조조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합시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성도로 곧바로 달려가서 유장을 설득해 성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유장과 저희 가문은 옛날부터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니 부디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무엇이 왕군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 장로는 한영왕 칭호를 가지고 싶어 이 나라에 단 한 명의 원군도 보내지 않는다. 은혜로 땅 몇 조각을 얻지 않고서도 자기 혼자 힘으로 족 전체를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마초는 장로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유비장군님 휘하로 들어갔다. 유비장군님은 이곳에 조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조조가 황제의 폐하를 더 이상 능멸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장은 성문을 열고 유비를 맞아들였으며 유비에게 성을 내주고 초광의 옥새를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도에 들어온 데는 그대의 공이 제일 크니 상으로 평서 장군에 임하고 군복을 내리겠소. 운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전하. 지은아, 저 마초 장군과 싸워서 항복한 결심을 하게 한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시면 어떨지요? 그런 호골이 있단 얘긴 듣질 못했는데 데려와 보시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관우 장군의 딸 봉희 낭자라고 합니다. 봉희? 지난번에 화살로 내게 편지를 날린 바로 그 낭자? 예. 그럼 관우 장군의 딸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오? 제가 보기엔 틀림없는 사실 같으니 절 믿으신다면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우 장군님의 진짜 딸이었단 말입니까, 저 낭자가? 한번 싸워봤지만 나도 겁이 나서 오금이 저렸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지은아, 봉희는 갓난아기 때부터 아버지인 관우 장군과 헤어져 오늘날까지 아버지의 정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생각하시어 관우 장군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볼 수 있게 허락하시지요. 당연하지요. 나와 관우 장군은 의형제 사이니 봉희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요. 당장 그렇게 해야지요. 형님, 관우 형님도 자기 딸이 이렇게 철새 미녀로 성장한 걸 알면은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형주에 있는 형님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전령을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군. 봉희야, 지금 당장 형주로 달려가도록 하라. 은혜, 고맙게 받겠습니다. 봉희야, 인사도 안고 가려고. 스승님. 어떠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정말 고맙습니다, 스승님. 고맙단 인사는 아직 이르다. 형주의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으니 어서 가서 아버지를 잘 도와드려라. 네, 그럼. 한편 조조는 한 황제의 혼을 윽박질러 위나라의 왕좌에 올랐다. 유비 현덕이 총나라 41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니 정말 빤빤스럽다. 녀석을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 그럼 곧바로 원정군을 조직해서 우선 한중에 있는 장로를 굴복시키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서 오해 손권에게 행동을 같이 하자고 운을 띄워본 다음 그걸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게 좋겠어. 곧 출전 준비를 하시오.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아중다니까. 의견 있으면 말해보시오. 초계 군사인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을 조금이라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다질 여유가 생겨서 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유비와 공명이 촉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지금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애승이 서생 주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유비를 공격할 수는 있다지만 그랬다가 이곳이 텅 비어 오해 손권이 침공해 들어오면 손권이 어떻게... 노리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관우가 눌러앉아 있는 형주입니다. 우린 그저 모른 채 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촉을 쳐서 우리가 이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오나라를 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지금 어떻게 한 걸음에 촉으로 달려가서 촉을 치고 이기겠다는 말이냐. 먼저 한중을 쳐야겠다. 그처럼 소극적인 작전으로 나서다간 오히려 공명의 반격을 받고 쫓겨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시끄럽다! 군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나다! 오해 손권도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유비는 총나라까지 손에 넣지 않았어. 형주를 언제까지 놈의 손에 가만 내버려둘 생각이야? 당장 빼앗으시오. 하지만 그곳 형주 땅은 관우란 호골이 지키고 있어서. 관우 한 사람의 목도 베어오지 못하고서야 어찌 대도둑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장군, 유비 장군께서는 촉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얻고 왕으로 즉위까지 하셨는데 이전부터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던 형주를 이 기회에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말 많고 말썽 많은 적 없소이다. 형주는 내가 잘 다스리고 있소. 하지만 그 땅은 적벽에서 우리나라가 조조를 크게 이겼으니 당연히 우리가 차지했어야 할 땅이 아닌가 싶은데. 노숙 대도도 이런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닐 듯 싶습니다만 저는 아무 사심 없이 대도독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보시다시피 허수아이프 같은 병사 하나만 곁에 두고 단신으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도독께서 술을 마시는 목적이 아니라 내 목을 가져갈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요? 장군님! 이 무례한 녀석을 당장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닥쳐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배로 돌아가 있거라! 어? 신호다! 자서 노를 쳐! 야, 오늘은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더 마셨다간 대도독께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겠으니 저를 가봐야겠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선권전하의 오른팔이라는 여몽장군이 아니시오. 오늘 고생 많으시구려. 오늘 술자리 무척 즐거웠습니다. 여몽장군, 내 목이 탐나면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거요. 이런 배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 부하 감령이 빠른 배를 타고 기다립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가면 그곳이 무덤이 될 것입니다. 복병입니다. 아버님, 가만히 계십시오. 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나는 관우 운장이라는 사람인데 낭자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 말해보시오. 제 이름은 봉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응? 날 보고 아버지라고? 난 피를 나눠준 딸이 없는데. 바로 너였구나. 송나라 어떤 산에 살면서 허튼 소문을 퍼뜨리고 언젠가 한 번은 저렇게 화살을 날린 사람이. 아버님, 여자는 아버님의 이름을 팔고 딸이니 뭐니 해서 돈을 울고 가거나 신세를 고쳐보자는 속셈입니다. 주참! 묶어라! 아닙니다. 전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믿어주십시오. 어디서 거짓말이냐? 아버지! 예. 아버지!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만 해주지! 이건 옛날 아버지가 저를 딴 사람에게 맡길 때 다시 만날 수 있게 증거품으로 남겨주셨던 옷의 한 조각입니다.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분명 제 말이 맞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장군님이? 비록 죄가 크다고 하나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지. 크게 꾸짖지 말고 잘 타일러서 보내는 게 낫겠다. 네, 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르겠습니다. 방금 초계 성도에서 전하께서 보내신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 소식을 들어봅시다. 소식을 전할 사람은 우리들보다 먼저 이 성에 도착한 줄 알고 있는데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장군님의 따님인 봉희 낭자 말입니다. 아니, 봉희요? 응? 그럼 그 낭자가... 이상하군요. 저는 여태 한 번도 아내를 가져본 적이 없고 피를 나눠준 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내 딸이라고 인정하셨단 말입니까?
전하뿐만 아니라 제갈공명 군사께서도 직접 나서서 보증하셨습니다. 봉이 낭자는 장군님 딸이 틀림없다면서 당신을 믿으면 당신 말을 믿으라고요. 군사께서도요? 장군님, 괴자가 이걸 꼭 장군님께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벌써 2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다. 우리가 수춘에서 원순의 군대와 싸울 때였는데. 정신 차리시오. 이런. 이런. 얘를 좀 맡아주시겠소? 보답은 하겠소. 그냥 버리세요. 혼자도 힘든데 누가 맡아주겠어요. 나는 서주의 유비 현도공 휘하에 있는 관우라는 장수요. 이 아이는 내 딸이요. 전쟁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잘 키워주시오. 이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증거요. 부탁하겠소. 자, 여기. 내 딸이라고 말한 건 아이가 귀찮으면 혹 그냥 내버릴까 염려가 돼서 그랬던 건데. 하지만 전쟁터를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언제부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 이런 인정 없는 아버지도 없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두다니 불쌍한 것 같으니. 아버님,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했던 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낭자를 제 동생으로 맞게 해주십시오. 공명 군사님께서도 아마 장군님께 그런 사정이 있을 걸 짐작하시고 몸소 봉이 낭자의 보증을 서주셨나 봅니다. 서운이구나. 걱정이 져서 고맙다만 난 이제 여기에 갇혀 나갈 수도 없는 몸이다. 그러니 넌 그만 사천에 있는 고향산으로 돌아가거라. 내 자식, 내 딸아, 널 잊어버렸던 예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망령이 든 것도 아닌데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느라 혈육을 나눈 널 그만 까맣게 잊고 지냈구나. 한이 맺혔다면 들어주마. 그래도 날 예비로 생각한다면 함께 울자꾸나. 자, 이 예비 가슴에 한번 안겨봐라. 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의 40만 대군이 일거에 한중을 공격해 오드미도의 장로를 굴복시키고 양평안을 통해 우리 청해 영토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조조가? 예. 전하께서는 즉각 군사님과 장비, 조운, 마초 등의 장군을 데리고 성도를 떠나 출정하셨고 지금 이수분에 있는 청군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조와 일진일퇴의 급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불리합니다. 이런 전황을 장군님께 알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관평, 당장 출전 채비를 해라. 안 됩니다. 장군, 장군의 임무는 이 형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가볍게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조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까? 출전이다, 출전! 아버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시끄럽다.
큰형님이신 유비전하와 장비, 그리고 나 이 세 사람은 의형제 결의를 맺고 한나한씨에 죽기로 맹세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구경만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이 딸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네가? 제가 여태까지 꿈꿔오던 일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오면은 이 한 몸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다고요. 아버지, 제발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다시 맺어진 부녀의 끈인데 네가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정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아버지, 건강하게 계십시오. 돗자리 향수 유비는 어디 있나? 거창한 행렬을 보니 가스럽게도 전자식내를 내는 모양이야. 불사오는 줄 알아라. 박차라!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 이 천하 역적아. 이 한중 땅은 내가 장로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다. 당장 깃발을 내리고 돌아가라. 이 땅은 여기 사는 백성의 땅이다. 힘으로 영토를 뺏는 너 같은 녀석은 한중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니 너야말로 쏙 돌아가. 말로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본태를 보여주라. 차라! 양평관으로 물러가야겠다. 의사나! 기다렸다, 조조! 맞춰자! 양평관은 이미 떨어졌다, 조조! 오늘 드디어 네 손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수를 갚겠구나! 죽지 마! 불경! 고생들 많으시네.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사곡에 있는 조조군 진지로요. 그 귤을 병사들 먹이려고 가져가나 보지요.
아닙니다. 조조가 지난번 싸우면서 이빨을 다 잃어버려 이것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덕분에 우린 팔자에도 없는 고생을 하지 뭡니까? 아 그래요. 내가 좀 가볍게 해드릴까? 예? 하나 여기도 오. 이제 많이 가벼워졌겠지요. 정말 많이 가벼워졌네요. 아이고 저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요. 그럼 또 바빠지겠군 그래. 방금 원주에서 줄이 왔다고 합니다. 예, 가져오시오. 어디 보자. 뭐야 이거? 아니 텅 비었잖아. 나를 굶어 죽일 참이냐? 모두 목을 베어라! 자,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일꾼들이 오다가 이상한 일꾼들을 만났다던데. 왜 그러니? 무슨 일이냐? 조조의 병사들이 이쪽으로 오나 봅니다. 뒷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어서 도망치세요. 네? 네 실력으로는 조조를 당해 내려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뒷손질이나 마저 해라. 자, 어서. 전호입니다. 잡아라. 예. 누구 부탁을 받고 귤알매일 훔쳤느냐? 말을 해, 어서! 이놈이! 뭐시, 이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피부색은 더 좋아지고 원기도 왕성합니다. 아무래도 요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물은 무슨 요물? 너희들이 속은 거야?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리 끌고 와라. 아, 예. 성과 이름이 뭐냐? 성은 좌, 이름은 비. 사람들은 나를 보고 호각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미산에서 도술을 공부한 게 30년이다. 하루에 양을 천 마리씩 잡아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10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나를 굴복시키려 해도 다 헌일이야.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서 요사스러운 요술을 부렸느냐? 과연 천하의 간웅이구나. 할 말이 하나 있긴 있지. 말해봐라. 한중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다치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이거다. 유비가 한중을 떠나면 여기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유비 현도공은 백성의 대표지. 떠나야 할 사람은 유공이 아니고 조조 너야. 허랑뱅이 도사가 아는 것도 많구나. 좋다. 네가 도술을 부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여기서 할 수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 목은 여기 두고 가라.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을 해라. 이 한중 땅에는 피지 않는 모란꽃이 보고 싶구나. 모란꽃이라. 여기서 천리 떨어져 있는 송강의 농어가 먹고 싶은데 이곳에서 잡을 수 있겠나? 농어라. 그따위 요술에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용의 간이 먹고 싶다. 용의 간을 꺼내봐라. 요사스런 늙은이 살려놓지 않겠다. 없애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봤느냐 조조, 이게 백성의 힘이다. 야, 큰일 났다. 적군이 총 공격을 해온다. 제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어쩌면 조조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르는 인물이 저 속에 있다. 사마중달이라는 사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을 것이다. 봉이야, 이제 와서 형주로 돌아가야지. 스승님, 제가 아버님 곁으로 가버리면 저 소원이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형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소원이를 사천에 있는 고향 마을로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긴 나도 이 시끄러운 녀석 때문에 지켰는데 아주 잘 됐다. 우리나라와 오나라는 원래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며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모두 제갈공맹이 잔꾀를 부려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전하의 오나라는 모든 군사력으로 관우가 있는 형주를 치고 우리 군사는 다시 한종으로 진격해 양국의 군사력으로 함께 촉을 공격해 들어간다면 유비를 쓰러뜨리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강 이남의 땅은 오나라가 가지고 북쪽은 우리나라가 다스린다면 천하가 모두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군주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뜻을 잘 알겠소이다. 저 사람이 누구죠? 선대왕인 손책의 사위 육손이라 하옵니다. 육손?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 천하에서 제갈공명을 당해낼 군사 지략가는 이 사마이와 저 육손 두 사람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조조는 소문난 지략가다. 섣불리 병사를 움직였다간 오히려 당할지 모르니까. 조조는 지난번 한중에서 싸울 때 도수를 부리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두통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짱도 약해져 우리나라가 자기들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형주를 공격해 조조를 한 번쯤 도와주는 것도 나중을 위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조의 위나라 땅인 서주를 공격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소? 아닙니다. 서주는 평온 한가운데 땅이라 우리 병사는 수상전으로 단련된지라 육상전투에서는 불리합니다. 물길을 따라 형주로 침공해 들어가는 게 어떨는지. 그게 좋겠습니다만 관우는 이미 우리가 쳐들어갈 것에 대비해 장강을 따라 20리마다 봉화대를 만들어 밤낮으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것에 대비하고 있는 관우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결을 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소장의 생각. 그렇다면 관우의 뒤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뒤를 친다? 지금 장강을 사이에 두고 관우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사람은 여몽장군 장군입니다. 응? 장군의 용맹함을 익히 아는 까닭에 관우가 경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만약 여몽장군께서 병이 들어 전선에서 물러났다는 소문이 나고 이때 조조군이 북쪽을 치고 들어가면은 관우는 안심하고 그쪽으로 모든 군사력을 돌릴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단숨에 관우의 뒤를 치면은 형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략이요. 한데 그 계책을 쓰려면 여몽 장군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사령관직을 맡아야 할 텐데 누가 좋겠소? 그야 육손 말고 또 누가 맡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런 큰일을 맡겠습니까? 지난번 병으로 쓰러진 노숙 대도독도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대책을 내는 건 육손에게 맡기라고. 그러니 그대를 여몽을 대신해 사령관으로 임명하... 예!
백선이 세운 작전에 따라 조조의 군대는 즉시 향주를 북쪽에서 치고 들어갔다. 뭐시! 번성이 함락됐다고? 예. 총대장 조인이 이끄는 약 8만의 적군을 우리 수비대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급히 병사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다. 지금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몽이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가벼이 움직이면 안 돼. 성도의 전령을 보내 공명 군사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겠다. 방금 오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육손이란 장수가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됐다면서 인사차 장군님을 뵙고 싶다는 전갈입니다. 육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몽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시고? 예, 이전부터 알아오던 가슴병이 악화돼 물러가서 쉬느라고. 그래서 거기 여몽 장군 대신 사령관에 임명됐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아직 젊어서 모르는 게 많지만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우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고 말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리리다. 왔느냐 저 겁쟁이 녀석 꼴을. 저런 녀석을 사령관으로 임명할 정도니 선권도 알만하군. 관평아, 모든 병사를 이끌고 번성을 탈환하러 가자. 예. 장군, 염려가 되니 군사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일 오군에서 수상한 낌새를 드러내면 바로 봉화대로 연락하십시오. 그때 손을 써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겁쟁이가 사령관인 한. 봉이가 돌아오면 전해주십시오. 전투를 끝내고 돌아올 때는 좋은 신랑감을 구해오겠다고요. 성을 떠났나? 예. 양양에 남아있는 병사는 1만도 채 되지 않는 수비대뿐입니다. 관우 같은 영웅 허걸도 자만심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구나. 가서 여몽 장군님을 불러라. 예. 관평아, 우리 병사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병선을 준비시켜라. 상인인데 바람이 하도 세길래 좀 쉬었다 가려고요. 그럼 술이라도 들고 얼른 인사를 하러 와야지. 아, 예, 예, 그렇게 없지요. 자, 이리. 아버님, 이분은 화타라는 유명한 의원이니
상처를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팔을 다친 바람에 전투도 못하게 됐소이다. 부탁하오. 예.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로 오리고 독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무척 아플 텐데 참으실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괜찮소. 관평아, 바둑판을 가지고 오너라. 아니, 바둑판을요? 안 돌 참이냐? 예. 예, 이제 100일만 지나면 말끔하게 다 나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끝이 났소. 난 바둑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구만. 과연 관우 장군님의 용기에 탄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명이라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지요. 장군님! 마량, 어떻게 된 거요, 그 옷차림이?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영양성을 여몽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여몽에게? 그럴 리가 없어. 봉화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봉화대는 모두 여몽의 병사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육순이라. 녀석이 겁쟁이 짓을 하면 나를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구나. 관평아, 모든 병사를 이끌고 양양성으로 돌아간다. 오, 하타 선생. 오, 도사께서는 이런 철수의 민을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십니까? 이 낭자는 관우 장군의 딸 봉입니다. 장군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가는 길이죠. 관우 장군에?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오나라 군대가 양양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이랍니다. 게다가 장군께서 중상을 입은 몸이라 제가 방금 치료를 해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아버님, 오나라 군대 깃발입니다. 늦었구나. 믿는 장수가 패전 관우님! 응? 양양은 이 육선이 점령했다. 너희들이 살아날 길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맥기를 들고 무릎을 꿇어라! 닥쳐라!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애송아!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절대로 그 성을 내주지 않겠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를 모아라. 아버지! 여보, 제발 모기를 버리고 그냥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 다 잘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오세요. 아버지! 우리 슬로우 슬로우 사람의 정을 놓친 칼리오타스비겐다. 내버려 두어라. 어머니! 무슨 나치를 형님을 만나랴, 마리암. 예. 공은 지금 당장 성도로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하와 공명군사님께 전하고 급히 지원군을 요청해 오시오. 나는 맥성으로 돌아가 거기서 원군이 올 때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 팔을 다치지만 않았어도 나 혼자 힘으로 성을 빼앗을 텐데. 관우가 맥성에 다다랐을 때 관우를 따르는 병사의 수는 겨우 300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도 적군의 손에 들어간 모양이로구나. 나는 관평과 함께 서쪽을 치고 탈출하겠소. 장군님, 제가 곁에서 도우겠습니다. 장군에게는 따로 부탁할 일이 있어. 자, 이별주를 뜹시다.
완평! 가자! 장군, 오늘 이처럼 서로 적이 되어 승자와 패자로 갈려 장군을 만나는 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오. 나는 장군의 인물됨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어. 옛일은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오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소? 형님, 죄송합니다. 장비야, 미안하고. 의형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장군, 장군은 천하무작이라 불리우는 호걸이 아니시오. 목숨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돌리는 게 어떻소? 쓸데없는 말씨름을 언제까지 계속할 참이냐? 아버님은 초광인 유비현덕공과 의형제 사이시다. 형제를 배신하는 더러운 짓은 하지 않으실 뿐이라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장수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어서 우리의 목을 쳐라! 가시죠, 아버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리석이, 목숨을 버릴 것까진 없지 않소.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장군님이 남긴 말씀이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남긴 말씀이 뭡니까? 잘 들어주시오. 낭자께서 장군님 친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버려진 아이를 장군님께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관우라는 인증을 다 잊어버리시고 조용히 행복하게 살라고 장군께서 그렇게. 내가 주어온 아이? 장군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공명군사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장군! 마침내 이 형주 땅을 유비에게서 빼앗았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 관우를 우리 손으로 죽인 것이오. 여몽 장군, 장군의 칼이 관우의 목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오. 내가 직접 그대에게 술을 따로 드리리다. 문신 장수가 건업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형주 양양을 평정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적벽 전투 이후로 처음으로 속이 다 후련하오. 자, 어서 자리에 앉아 축배를 듭시다. 예, 하지만 관우를 죽인 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었나 합니다. 성급해?
관우는 적장, 살려뒀다가 나중에 어떤 화근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초기 유비와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젊은 날 도원에서 태어난 시간은 다르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자고 맹세한 사이입니다.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초기에 전해지면 유비와 장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를 공격해올 것입니다. 뿐입니까? 초계는 제갈공명과 황충, 마초, 조운 등의 명장이 수두룩한데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는 막심할터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조조. 맞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 총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맞소. 내 생각이 얕아서 관우를 죽이고 말았소. 장공, 촉과 전면전을 피해야 할 텐데 좋은 방법이 없겠소? 있습니다.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내는 겁니다. 조조에게? 한편 조조는 낙양에서 지병인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관우 장군, 그동안 별거 없었소? 내가 보니 무척 피곤하신 것 같은데 유비 같은 무능한 사람들께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관우 장군의 용맹을 오랫동안 두려워해왔다는 걸 장군은 아시오? 장군이 없으니 오늘부터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려. 관우 장군, 어머니 뒤로 물러서라. 어서 물러서라리다. 증당, 이게 바로 관우의 목이. 이건 오의 잔꾀입니다. 잔꾀라고? 자기들에게 닥칠 위험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계 유비가 관우를 죽인 주모자가 오의 송건이 아니라 위왕인 조조라고 여기게끔 해서 우리와 촉이 싸우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이기든 양쪽이 다 지쳤을 때 일거에 공격을 해서 어부지리를 얻자는 수작입니다. 어부지리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구만. 하마터면 오의 계략이 넘어갈 뻔했어. 장녀 장군, 이 목을 오로 돌려보내시오. 제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로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더구나 관우 장군은 비록 적장이라고는 하나 의리와 지조를 하는 장수로 신망이 두텁고 옛날 백마전투에서는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우리 군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뿐입니까? 지난날 화용대에서는 장수의 인정을 베풀어 전하께서나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시오. 이 낙양 땅에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낙양 땅에? 그가 좋은 생각입니다. 충신의 예의를 갖추어 장례식을 잘 치루어주면 유비도 이 소식을 듣고 성근에게 복수의 칼을 겨누고 원정에 나설 것입니다.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관우는 목만 가지고도 두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구나.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은 성도에 있는 유비에게도 전해졌다. 관우, 왜 죽었단 말이냐? 왜 나를 남겨주고 혼자 죽었단 말이냐? 지은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게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러다 큰 병에 걸리실까 염려됩니다. 난 이대로 죽고 싶어. 날 내버려두시오. 이곳을 나가시지 않는 한 신하들도 맡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중지됩니다. 그렇소.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일으켜 오를 치겠소. 선군을 잡아 관우의 원한을 풀어주겠소. 군사, 한중에 있는 장비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고 출전 채비를 하라고 일러주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군은 지금 저조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남과 북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병사를 움직였다간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나와 관우는 한날 한시에 죽자고 굳게 맹세한 의형제 사이 있는 걸 모르시오? 맹세를 깨면서까지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란 말이오? 먼저 관우 장군의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게 순서입니다. 그게 의형제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만약 새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꼭 장군님의 친딸이 돼서 장군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내 남자! 나요! 여기는 이제 정신이 드시는군요. 군사님. 그래, 잘 돌아왔다. 오늘 장례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나타날 것 같길래 이 마속에게 여기저기 돌아보라고 일렀다. 다행히 널 만나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니 정말 잘 됐다. 군사님, 저는 관우 장군님의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천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 일은 돌아가신 장군께서 살아계실 때 써두신 편지로 이미 알고 있다. 장군의 뜻에 따라 오늘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다. 당치도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저 같은 건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낭자, 사람은 뜻을 이어감으로써 이름도 이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식이 아닙니다. 낭자는 관우 장군님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꿈까지 내팽개쳤단 말이오. 마속이 한 말이 맞다. 예야, 이 청년은 마량 장군의 동생이고 내가 제일 아끼는 마속이라는 수제다. 마속과 함께 있으면서 학문을 닦아 아버지를 대신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도록 해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돌아가신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전하께서 품고 계시는 큰 뜻을 이 세상에 펼치려면 낭자의 힘도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야, 이제부터는 네가 날 도와주면 좋겠구나. 네 가슴 속에 식지 않는 열정과 희망으로 말이다. 군사님! 서기 220년, 병석에 누운 조조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평생을 천하통일에 몸바쳤지만 결국 황제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셨다. 하지만 난 결코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들어와라!
저비는 무력으로 한왕조 최후의 황제인 헌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는 한왕조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대척 황제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즉위했다. 오예 손건도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천자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위오 척이 천하를 나누어 지배하는 삼국시대가 열린 것이다. 배하! 형님! 저는 오늘처럼 화려한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요. 장군, 폐하의 즉위식 행사 중임을 잊지 마시오. 시끄러우니 저리 비켜요! 정비야, 관우 장례식 때도 오지 않더니만 오늘은 또 술에 취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한중에 있는 성에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님, 저는 관우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느냐고요? 그런데도 형님은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천자 흉내만 내고 계신다면 저절로 원수가 갚아집니까 뭡니까? 동원에서 내준 우리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형님,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비야, 이게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군. 나라고 어찌 관우가 죽은 걸 한시라도 잊었겠느냐. 하지만 그전에 한나라의 왕인 이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척 왕조의 기초를 잡아 나라의 장래를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 일을 이룬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관우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내가 직접 지휘를 해서 오해 선군을 징벌하러 가겠다. 신하들은 당장 원전 준비를 해주시오. 폐하,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폐하, 폐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한 왕조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천하역적 조위부터 먼저 치는 게 순서일 줄 압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군왕이 걸어갈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를 치려면 첩첩 산죽을 끼고 도는 장강을 따라 무기와 군량미를 실어 날아야 하는데 너무도 불리한 전쟁이라는 건 뻔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결심은 변함이 없어.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겠어. 그럼요. 군사님, 군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야께서 이상으로 삼고 계시는 천하의 정의는 모두 관우, 장비 이 두 장수와 함께 맺은 도원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네. 돌아가신 관우 장군의 한을 풀어주고 의형제의 의리를 지키려는 폐하의 지금 심정은 어떤 말로 설득을 하더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는 건 없을 것이오. 군사, 군사의 말이 맞소. 장비야, 너는 당장 한중성으로 돌아가서 출전 채비를 하라. 예, 알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의형이신 관우 장군의 장례 전쟁이다. 모든 병사는 신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것이니 사흘 안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신깃발과 신옷을 준비하도록 해라. 장군님, 그걸 사흘 안으로 모두 준비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무엇이? 너희들이 이 장비가 일생일 때 결심을 했는데 거기 찬물을 끼얹겠다는 거냐? 명심해라. 사흘 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을 조용히 지금 알겠다. 장군께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다.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선아, 너는 이 나라의 태자니까 내가 없는 동안 이 성을 잘 지켜야만 한다. 내 말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예, 아버님.
믿을 사람은 군사뿐이니 부탁하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장비 장군님이 모발을 일으킨 멍간 장단에게 살해됐습니다. 어, 장비가! 폐하! 장비 맞죠? 돈에서 길을 맺은 의형제 중에 이제 나만 남았단 말인가? 폐하, 오늘은 아무래도 먼 길을 떠나는 날로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날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정비 못까진 내가 싸워야지. 그래야지. 전군, 전군 출정이다. 군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늘의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 하늘의 운명? 이번 싸움에 우리 군이 이길 가능성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아. 그래도 가시겠다는 건 말릴 수 없지.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 유비가 이끄는 75만 군대는 험한 산을 넘어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했다. 700리에 이르는 오해 방어진을 돌파하고 번거지인 송도로 육박해 들어갔다. 육선이 대도덕의 직인을 임명받고 전군을 지휘한다. 명령을 거역하는 병사는 황제 폐하께서 내린 이칼로 목을 베겠다. 내 작전을 말하겠소. 이제부터 적군과는 절대 전투를 하지 않을 것이오. 모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만 철저히 하고 아무리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성문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다음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신중하게 참으며 명령을 아껴두시오. 명령이긴 하지만 성을 나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유비의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군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싸우지 않고 성 안에서만 기다리는 말입니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군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겠소.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오. 보시오, 저 태양을. 언젠가는 저 태양이 유비가 흔드는 지휘체를 미치게 만들 것이오. 대도도 더 잡지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오. 아무리 약을 올려도 오구는 성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우리 병사들은 마신 물도 부족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적은 장기전으로 우리 군의 전력을 흐트러뜨릴 속셈이니 그늘이 많은 수풀 속으로 진지를 옮기도록 하시오. 힘내! 보시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어? 불타기 쉬운 숲속에 진지를 세우는 것은 병법에서도 피하는 금기인데 제갈 공명이 있었다면 절대로 저기다 진을 치지 않았겠지. 배가 따라오지 않은 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 폐하, 이런 숲속에 진을 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가뭄이 계속돼 나무가 말라 적이 불로 공격해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적은 공격해올 마음이 조금도 없어.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 적장은 관우 장군에게도 이긴 육손입니다. 싸움을 하러 나오지 않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런 전투를 수백 번도 넘게 치러온 역전의 장수요. 육손 같은 내 손이한테 당하겠소? 그래. 군사님! 원등군의 마량이 이륙에서 보낸 전결이옵니다. 군사님, 저희 형이 무슨 내용으로 편지를? 이걸 봐라. 마공이 그려서 보내준 우리 군대의 포진이다. 아니, 이런 엉태리 같은 진영을 대체 누가? 폐하께서 직접 나서서 배치하신 진이라는구나. 네? 마공이 성심을 다해 충고를 했지만 고집을 부리신다는구나. 이 진영대로 있는 한, 머지않아 우리 군은 육선의 기습을 받고 크게 패하리라는 건 보지 않고도 뻔하게 알 수 있다. 강북의 적진에 불을 지더라! 우리 군대는 강남의 진을 공격하라! 저 불은 무엇이? 폐하, 이쪽에도 있습니다. 바람이 제법 세서 금방 번지겠다. 관은 상 살펴봐라. 예. 안녕! 역시로 왔다! 적군의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거기 공격 온다! 불길이 먼저 옵니다. 어서 불을 꺼! 안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난동풍이 거기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예. 육선의 장기전이 바로 이걸 노렸구만. 유비를 놓치지 마라. 유비를 잡아라. 폐하, 오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을 피해 풍습의 진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황충이 상대해 주고 밀려! 우리 진영이 불바다로 변해버리다니. 육선 무서운 계략이구나. 나를 이 숲속으로 몰아넣고선 가뭄에다 불볕 따위에 풀과 나무가 말랐으니 남동풍이 불란만 기다렸구나. 폐하! 선관에서 적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산 꼭대기에 있다. 산을 내어싸고 산 꼭대기도 불태워버려라. 폐하, 이곳은 관흥에게 맡기고 피하셔야 합니다. 저 명안의 백제선까지만 가면 거기 좋은 장군이 있어 뒤를 막아줄 것입니다.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 서라! 거기 서라! 폐하, 일단은 잡히고 말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막을 테니 어서 먼저 도망치십시오. 모든 양을 늘어라! 여기서 올라오는 적을 우리가 막는다! 내는 불로! 태울 만한 건 뭐든지 다 모아라!
마십시오. 마령! 폐하, 이 마령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어서 도망가십시오! 미안하오 마령,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은 내 잘못이오. 용서하시오. 이렇게 해서 장강의 경륜은 초계 대군을 유비의 꿈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다. 폐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마지 보니, 너희들은 웬일이냐? 네, 군사님이 시키신 대로. 자, 어서. 백제성으로 가는 길은 모두 포위됐다. 유비가 달아날 곳은 이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저게 뭐지? 유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마의 돌숲이다. 돌아가자! 이륙의 전투에서 완패한 유비는 상심한 나머지 쓰러져 병이 들고 다음 해 봄 4월 이곳 백제성에서 파란 많은 생애를 마감했다. 결국 나는 아우들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구나. 이럴 바에는 저는 유형제의 맹세를 지켜 한시라도 빨리 두 사람 뒤를 따라가야 할 텐데. 폐하,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지요. 마지막으로 일러둘 게 하나 있어. 성도에 있는 내 아들 선이 말이오만, 군사께서 보시고 선이 제왕으로 보필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들면 보필해 주시오. 하지만 만약 군왕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말고 군사께서 대적 황제의 자리에 오르셔서 내 뜻을 이어가 주시오. 폐하, 어리석고 모자라는 이 신하를 그토록 믿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대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지배하려던 계획을 현실에 이루어 촉을 세웠지만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은 지금 위나라의 지배에 놓여 있어. 거기 살던 백성들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군사, 내 꿈은 이 대지에 전쟁도 없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는 것이었어. 나 대신 그대가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오. 반드시 이 목숨을 걸고 그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부탁하오, 좋은 장군. 예. 장군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함께 해왔으만 앞으로는 몸을 소중히 여기시오. 폐하, 앞으로도 폐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만됐소. 보시오, 저기 관우와 정비가 마주 나와 있지 않소? 알았다, 내 형제들. 내 곧 가지. 지금 간다니까. 폐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꽃잎알이 수만큼 많고 더듬어가야 할 곳은 저 산꼭대기보다 훨씬 높고 또 먼데, 폐하께서 남겨주신 꿈은 너무도 크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봉이야, 마지가, 너희들이 내 힘이다. 언제까지고 이 손을 놓지 말아라.
예. 유비의 시신을 성도로 옮겨온 궁명은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 뒤 곧바로 태자선을 황제로 즉위시키고 자신은 승상의 자리에 올라 먼저 오와 평화조약을 맺고 반란이 끊이지 않던 월남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위나라 군대 총사령관 주위에 오른 사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현덕이 죽은 지금 촉은 한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촉을 공격할 이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갈 공명이 아무리 지략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번만은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의 50만 대군은 장안을 거점으로 해서 위수연한 일대를 점령해 들어갔다. 하지만 공명은 위나라와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신 제갈 공명이 아뢰옵니다.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이제 거의 이루어 지금은 천하를 세수로 나누어 그 한쪽을 다스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하고... 공명은 이 출사표에서 유비 현덕의 공적을 열거하고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유선에게 일렀다. 제갈 공명은 유비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천하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었다. 폐하께서도 돌아가신 황제님의 뜻을 따르셔 오로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길을 내려가셔야 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내려오신 은혜가 너무 깊어 지금 폐하의 곁을 떠나 멀리 출정을 나갈 이 불충한 신하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상님,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다. 넌 여기 남아있어야 한다. 여기 남아서 해줘야 할 큰일이 하나 있다. 큰일이요? 그래, 이 마직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승상님, 저희들은 아직도 그... 너희들이 서로를 깊은 마음으로 맺어져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봉이야, 마직은 관우 장군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훌륭한 사위가 될 것이고 네 신랑이 될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는 마직이 꼭 내 곁에서 날 도와줘야 한다. 마직이 훌륭하게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마직에게 너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또 바쳐야 한다. 봉기, 그대 가슴속의 기쁨과 슬픔을 나와 함께 나눕시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봉기, 지금은 그 말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승상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사랑 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겠소. 네, 꼭. 제갈공명이 이끄는 30만의 촉군은 한중을 근거지로 삼아 기산에 진을 치고 위수를 사이에 둔 채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과 대치했다. 들어라, 제갈공명아. 전한 백성 출신의 한각 시골 서생이 승상의 자리에서 천자를 호위하는 나에게 감히 화살을 쏘는 일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큰 죄다. 네가 살던 시골로 곱게 내려가 밭이나 갈고 사는 게 훨씬 오래가는 길임을 명심해라. 내가 천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한왕실의 옥수수를 강제로 빼앗은 흉악한 도둑들이 아니냐. 하늘이 용서하실 사람은 너 같은 역적무리들이다. 천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라. 말싸움은 이제 필요 없다. 소문한 이 녀석의 병법이 어느 정도인지 솜씨나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그대가 먼저 진을 펼쳐보시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야!
어떠냐? 이건 구경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낡아빠진 지법을 아직도 쓰고 있나? 그건 혼원일기라는 지인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녀석의 솜씨를 보여봐라. 뭐냐, 그러마. 겨우 한 개의 팔개진이냐? 그런 진주만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깨질 수가 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저 진영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라는 여덟 개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생문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서쪽의 경문으로 뚫고 나와서 이어서 북쪽의 계문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다. 공격! 우와! 전을 승리로 장식한 적군은 일거의 위수전에게 성을 함락시키고 장안으로 성공격해 들어갈 전열을 가다듬고 진군했다. 이제 우리 힘만으론 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급히 나강에서 원군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해라. 아무리 제갈 공명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상 허점은 있을 것이다. 그건 여기다. 적은 우리 영토 깊숙이 쳐들어와 있어 보급품이 부족할 터. 따라서 적은 한중을 중간기지로 삼아 식량 등의 보급품을 모아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송로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가정이다. 이 가정을 치기만 하면 적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굶어 죽고 말 것이다. 적의 뒤를 쳐서 단숨에 승기를 잡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 가정을 절대로 적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사마이는 꾀가 많은 인물이라서 어쩌면 이 가정을 기습 공격해올지도 모른다. 누가 이곳 가정을 수비하겠나?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마속, 이곳엔 성이 없어 만일 적이 공격해온다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맹세코 책임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날을 위해 피로 쓴 서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서약서를 내고도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곳을 빼앗기면 군법에 따라 처단할 것인데 각오는 하고 있느냐? 제2의 한 목숨은 성도를 떠날 때 이미 승상님께 맡겼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런데 지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큰길에 다치도록 해라. 적 병사는 한 명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다 진을 치면 뜻하지 않은 실패가 뒤따를지 모른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산골짜기로 적이 나타날 리가 없어. 진은 저 산 위에다 치겠소. 장군, 승상께서는 이 큰 길가 말고 다른 곳에 진을 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진을 치면 적은 겁을 먹고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길을 열어두고 적병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산 위에서 치고 내려오면 단번에 전멸시킬 수가 있어. 전과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 모두 산 위로 올라가라! 아버지, 승상님과 마석이 이기고 돌아오게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적입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적군이다! 장군님, 산기 소비를 모두 적이 점령했습니다. 물을 길어오지 못해 밥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뭐시? 이것을 지키는 장수가 누구지? 공명이 제일 아끼는 제자라고 하는 마속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산 꼭대기에다 진을 치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에게 이곳 수비를 맡기다니 공명의 운도 다 했나 보구만. 날이 어두워지면 지칠 것이다. 그때 밑에서 불을 쥐고 단숨에 공격한다. 큰일 났다! 못 떠나느냐? 어서 내려가서 적을 쳐라! 어서! 장군님! 적의 화공이 거세하겠습니다. 원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내 실수다. 장군님, 적은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적진으로 항복하고 있습니다. 장군님만이라도 여기서 도망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상님. 뭐야? 가정을 빼앗겼다고? 예. 산 꼭대기에 친지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온 화공을 막지 못하고. 이럴 수가. 가정 전투에서 진 공명의 군대는 장안을 총공격하라던 생각을 버리고 허무하게 발걸음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속, 이 서약설 기억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았건을 어째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잘못으로 인해 장안을 공격하려던 우리 목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더 할 말이 또 있느냐? 승상님, 군법에 따라서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부하들을 버리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 돌아온 것은 오로지 승상께서 내리실 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만이 오랜 세월 동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승상님께 마지막 보답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마속을 내려가라. 잠깐만! 마속은 서머의 군대를 유인해서 전멸시키려고 일부러 산꼭대기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전이 실패한 것이지 군유를 여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속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이니 명령을 거두어 주시길 이 조은이 간청드립니다. 장군, 지금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마속 같은 인재보다는 추상같이 지켜지는 군율입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처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야. 아니요,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죽으려는 마음 먹고 목숨을 끊으려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더니만 어째서 이번엔 제게서 목숨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목숨을, 승상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게 백성을 위해서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승상님도 정의라는 말도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사람뿐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요. 어서 살려주세요. 언니, 이것 좀 보세요. 도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구워졌어요. 참 예쁘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도자기를 만들어다 팔면 사는 게 힘들지 않겠다. 천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어 팔고. 다 언니가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뭐. 선생님, 이상한 할아버지가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어, 선생님.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는데. 이놈 소원아, 네가 아무리 입이 열려 말을 많이 배웠기로서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뭐냐. 나는 요 몇 년 동안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다. 천지의 대도를 깨닫는 데는 이 길밖에 없거든. 스승님,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가 좋다. 근데 봉이야, 제갈공명은 지금 또 군사를 이끌고 위수연안에서 사마위와 싸우고 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싸움이다만 무척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 좋은 마초 같은 명장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국왕인 유서는 용기도 없고 수줍어하는 여자처럼 샌님 같으니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명 한 사람뿐이다. 하지만 세상이 벌벌 떨던 그 공명도 이젠 힘이 다 된 것 같구나. 봉이야, 공명을 도울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으니 공명이 있는 대로 가거라. 이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에요. 마숙이 죽은 걸 잊지 못해서냐? 그때 공명은 울고 있어서 마숙을 죽이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었을 것이야. 하지만 유비현득의 뜻을 이어가려면 그래선 안 되고, 공명은 나라를 세우는 일만을 생각했던 게 아니다. 자기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을 성실히 다해야 했어. 천명? 그렇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이 걸맞은 천명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천지의 대도를 걸어가는 길이야. 봉이야, 오자원으로 가거라. 공명은 병이 들어 이제 얼마 더 살지도 못한다. 오장원. 그래, 오장원이다. 사마이는 장기전으로 들어가 우리 군의 식량이 다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겨울이 닥치기 전에 싸움을 결판짓지 못하면 올해도 또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뢰입니다. 촉군에서 지금 새로운 운반차 모구유마를 이용해 검객에서 대규모로 식량을 운송해 오고 있습니다. 멋이! 그럴 순 없지. 내 작전은 식량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장기전인데 식량이 도착하면 안 되지. 장호, 아침 어서 달려가 촉군의 식량 보급대를 기습해라. 예! 촉군이다! 도망쳐라! 자, 어서 끌고 가자! 어서! 아버지, 스승님은 절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 이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싸움. 하지만 앉아서 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이길 길을 찾아야 한다. 이곳에서 물러나면 청나라의 운명은 끝이 난다. 아버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병사는 촉군의 3배로 100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많은 병사가 있는데 왜 싸우지 않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폐하께서는 국경 수비를 튼튼히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장수들은
아버님이 제갈 공명에게 지뢰 겁을 먹고 병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고도 수군거린단 말이야.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제갈 공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 방금 촉군 진영에서 제갈 공명이 장군님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공명이? 열어봐라. 아니, 이건 여자 옷이 아니냐. 공은 아마 여자인 모양이구려. 부인네처럼 방에 들어박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이놈이 감히 나를 모욕해. 공명 녀석, 나를 겁쟁이라고 놀려서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보겠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수에 남아갈 순 없지. 우리 사자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공명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병사들의 진을 둘러보고 있답니다. 오, 그래.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죽을 날이 가깝다는 증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는 초조해진 거지. 그래,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생상, 이 약을... 너도 그만. 벌써 밤이 많이 깊었네. 걱정 말고 자거라. 네. 하늘의 천지신명이시여, 이 공명의 목숨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역적을 치고 천하를 구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늘의 천지신명이시여. 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왔구나. 네가 돌아왔구나. 난 알고 있었다. 언젠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제 천명이라는 걸 바보처럼 잊어서야 깨닫고 달려온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마석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기꺼이 죽어갔을 겁니다. 이젠 아무 말도 말하다오, 봉이야. 내겐 옛날 일을 후회할 시간이 남지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다. 승상님. 봉이야, 바깥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고 싶으니 차를 준비해라. 네. 승상님, 승상님. 내 별이 이제 곧 사라질 모양이구나.
여러분! 승상입니다! 승상입니다! 승상! 내 별이 떨어졌구나. 이젠 끝이야. 죽었다! 제갈이 죽었다! 전국 총공작! 뭐 하겠느냐? 우리 진영에 내가 죽었단 표시를 하지 마라. 조기를 내걸지도 말 것이며 소리내어 울지도 말고 조용히 한 부대씩 뒤로 물러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해서 성도로 군사를 돌려라. 만일 사마이가 내가 죽었다는 걸 눈치채고 총공격을 해올 때는 봉이에게 계책을 얘기해뒀으니 그렇게 따르도록 하고. 봉이야. 넌 이제 다시는 무기를 손에 잡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상은 싸워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름 없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힘을 다해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진실로 평화로움을 가져다 줄 길은 없으니 네가 다해야 할 천명은 이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관우 장군님이 젊은 날에 그러셨듯이 너도 가난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르치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네. 하, 이제 됐다. 승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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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자! 정비였습니다! 에? 벌써 도망쳤네. 저기다! 쫓아라! 모두 없애버려라! 아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아직 살아있었구나! 공격! 공격! 우리 끌어내리는 함정이 없구나! 후퇴! 후퇴다! 이렇게 해서 오장원의 마지막 전투는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 중단을 물리쳐 압승을 거두었다. 공명 승사님, 저는 아버지 관우 장군님이 태어나신 고향인 산동으로 돌아가 승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천명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촉의 황제 유선은 위나라에 항복을 하고 촉은 멸망하여 마침내 파란 많은 삼국지대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오로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어갔던 영웅들, 여비 현덕, 관우 장비, 그리고 또 제갈 공명, 이들의 대의는 백성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멸의 이상이 됐다.